정부가 지난 5달간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교란 행위가 포함이 됐을까요?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조사 결과 바로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경기 김포와 구리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는데요. 577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19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찰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도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소매업 종사자가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2억 원을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위법 행위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단순 위법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범죄 행위도 좀 적발이 됐다고요. 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47건의 범죄 행위를 형사 입건했고 이 중 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14채를 당첨받고 4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 건수가 월 평균 200건가량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신고 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